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9일 경기도에 재난기본소득 10만 원 지급 방안에 대해 왼쪽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. 코로나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이고 중앙정부 차원의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설전 지급 방안은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. 이 대표가 차기 대선 경쟁자로 꼽히는 이 지사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견을 나타낸 것은 당대표 취임 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.